예. 자, 이번 시간에는 그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7쪽에 7번. 예. 자, 또 7번.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답 한번 찾아보세요. A 회사가 은행 당좌 예금 계정에 대해 조회를 한 결과, 예금 잔액 증명서 상의 잔액은 528만 원이었다. 장부 상의 잔액은 320만 원이다. 그죠? 그 당좌 예금 계정의 정확한 금액 얼마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회사 예금 잔액은, 예, 320만 원이죠. 은행 잔액은 얼마죠? 528만 원이죠. 자, 기업. 회사가 입금한 200만 원이 은행에서는 1월 3일 날 입금됐다. 우리 회사가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입금 안 되어있다. 우리 회사는 입금했는데, 은행 입금 안 되어있다. 그죠? 은행에다 어떻게? 플러스 하면 되죠. 200만 원. 니은. 회사가 12월 30일에 발행한 수표 330만 원이 12월 말에 인출 안 됐다 그랬죠.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돈 안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죠. 330만 원. 세 번째,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 잔액 증명서 상의 내용 중에서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여기 반영해야 됩니다. 그죠? 예금에 대한 이자, 이건 내가 받는 돈이잖아. 그게 플러스. 그죠? 회사가 지급할 수수료 빼야죠. 회사가 입금한 중에서 30만 부도됐다 그러면 부도 마이너스죠. 그죠? 거래처에서 은행에 직접 입금했다. 은행이 바로 온라인 송금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플러스 해야 되겠죠. 예. 70만 원이니까. 예. 자, 이제 요 계산을 해볼까? 이제 계산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얼마가 나옵니까? 예. 398만 원 나옵니까? 40만, 2만 원, 30만. 맞네, 그죠? 이쪽에, 700. 맞죠, 그죠? 398. 갔다, 그죠? 조정 후 잔액. 맞죠, 그죠? 정답 5번이겠네, 그죠? 예. 자, 이번에 8번 문제. 보세요. 8번. 은행 잔액 조회서 상에 70만원 잔액이 있었다. 회사 장부에는 60만 200원이다. 회사는 60만 200원이고. 은행. 은행은, 예, 얼마인지 안 주어졌네. 얼마인지 없다. 지금 뭘 묻습니까? 조정 후 회사의 정확한 잔액 물었습니다. 여기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자, 박수 한번 보세요. 은행 미기입에, 은행에 기입이 안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은행에다 플러스 해야 되죠? 14만원. 기발행 미인출 수표다. 이미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그죠? 어디서? 은행에서. 그럼 은행에서 마이너스. 5천입니까? 예. 부도 수표는 은행은 무조건 뺐겠죠, 그죠?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은행 수수료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지급해야 되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죠, 그죠? 은행도 빼갔으니까. 끝났습니다. 자,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죠? 60에서 2만이고. 예. 60에서 2만 1000원 빼고, 또 4200원 빼니까 얼마죠? 요거 빼버리니까 2만 1000원. 59만 5천원 나옵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네, 그죠? 여기도 나와야 되죠, 그죠? 이렇게. 요거 물어보면,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답 나오죠. 만약에 조정 전 은행 잔액 얼마냐 물었다면, 여기에다가 이거 더하고 빼면 됩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은행 조정입니다. 자, 하나 더 11번 보세요. 11번 문제. 예. 풀어보세요. 예. 은행 계정 조정표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발행 미인출 수표 금액은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와 은행이다. 어떤 분은 제가 회사, 은행 항상 일하는 게 아니고 은행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막 습관이 되었습니다. 회사, 은행 이렇게. 예. 그 문제 보면은 은행 잔액은 만원이다. 그죠? 예. 회사도 나와있는데 15,000 나와있고. 지금 뭘 묻습니까? 기발행 미인출 수표다. 우리가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그죠? 그럼 은행에서 빼야 되지. 뺄 게 있는데 이게 얼마고 이 말이잖아. 이거 한번 구해봐라. 약간 문제를 변형해 놨죠. 그러면은 은행의 예금자료 증명서는 반영해서 현대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여기에 반영 안 된 게 있다. 예금이 전 우리 받아야 되죠. 플러스. 부도수표는 빼야 되겠죠. 은행의 미래 발행수표 3,000원을 현대 발행수표로 착각하여 당좌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자, 은행에서 뭐 잘못됐네. 그죠? 우리 회사 이름이 뭐죠? 현대인데 미래 발행한 수표를 우리 회사 수표로 발행하여 은행에 뺐다 그랬죠. 그럼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은행에서는 플러스. 그죠? 3,000원. 잘못했으니까. 예.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더하고 빼면 얼마가 나오죠? 예. 7,100원입니까? 예. 15,000원에서 700원. 아니요. 계산 잘못했습니다. 15,000원에서 700원 더하고 8,600원 빼니까 7,100원.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거 어떻게 하고? 요거서 빼고 더하고 요거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자, 얼마 나오죠? 10,000원에서 3,000원, 여기 얼마? 예, 얼마가 되죠? 계산기가 잘못했나? 10,700원에다가 7,100원 맞고. 5,900원. 맞네. 이거 5,900원 나와야 되겠네. 그죠? 이거 빼고 나오면 이거 나와야 되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 몇 문제 이제 우리가 은행계좀소득백하는 뜻은 알았으니까 이 문제의 유형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교재 있는 문제만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고 요 기본서 끝나면 또 문제 풀이 해드립니다. 해드리니까 여기 있는 문제 몇 문제만 항상 한 단원에 현금이 현금자산 여기에 대한 문제 몇 문제. 은행 조정표 요 이해하시고 요 몇 문제를 갖다가 요 반복적으로 자꾸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 자, 요 문제 한번 해볼게요. 20번. 예. 전주 상점의 7월 30일 현재 총계적 원장사의 당좌예금자료는 124만 원이다. 그랬네요. 회사. 회사. 장부에는 124만 원이다. 그런데 은행 예금 증명서에는 120만 원이더라. 그죠? 예. 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 사실을 발견했다. 결산 후 정확한 당좌예금자료는 얼마고 묻네. 그죠? 그리고 정확한 이 당좌예금자료는 이게 얼마고 묻습니다. 이건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기억. 기발행 수표 15만원을 수표 소진이 은행에서 인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 돈 안 찾아갔다. 그죠?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빼고. 두 번째, 거래처의 발행 지급 96,000원이 회사 장부상에 69,000원 되어 있다. 자, 잘 보세요. 거래처의 발행에서 지급한 돈이 96,000원인데 우리 장부에는 69,000원 해놨다 이 말이죠. 96,000원 뺄 걸 69,000원 뺐으니까 적게 뺐네. 그죠? 더 빼야 되겠네. 그렇죠? 예, 얼마? 27,000원 더 빼야 되겠다. 이해되죠? 그죠? 예, 더 빼야 된다. 그죠? 96,000원 뺄 걸 69,000원 뺐으니까 적게 뺐잖아. 그죠? 27,000원 더 빼야 되고, 만약에 96,000원 더 할 걸 69,000원 더 했다면 적게 되겠죠. 또 더 해야 되지, 플러스 해야 되고. 예. 아시죠? 다음, 디귿 보세요.
7월 31일 수표 25만을 예금하였으나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짜로 예금됐다. 우리는 이날 예금을 했는데 은행 그날 예금이 안 돼 있죠. 그죠? 은행에다 어떻게 한다? 플러스 하면 되죠. 더하고. 예. 리얼 은행이 수수료 13,000원을 전주 상점의 예금자에서 차감했으나 우리 회사에서 뺐는데 우리 상점에는 통지가 안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빼야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마지막에 7월 31일에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 10만원을 즉시 예금하였으나 회사 장부에는 기장이 누락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가 은행에 예금하고 나서 장부에 기장을 빠뜨리고 그랬다. 그죠? 그럼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얼마? 10만원. 예,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거 104만에다가 2만 빼고 단 얼마 나오니까 130만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예, 맞네요. 그죠? 조정 우산이 얼마? 130만이다. 아시겠죠? 그죠? 130만원.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금 우리가 현금 및 현금 자산을 이해하셨죠? 그죠? 은행 조정 이해하셨죠? 그러면 현금과 예금 이해하셨다, 그죠? 아, 현금에 대한 회계 처리, 예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해했죠. 요게 객관식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현금, 현금 자산도 이해하셨고, 은행의 조정표도 아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요 현금, 예금, 요 관련 계정, 요게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요 관련되는 계정. 자, 우리가 이제 연말이나 뭐 월말에 장부를 보니까 현금은 100원이 있는데 장부를 보니까 장부상에는 80원이더라. 또는 장부에는 100원인데 실제 현금 재고를 보니까 뭐 150원이 있더라. 장부와 실제가 차이가 생길 때 일시적으로 처리해주는 계정. 그걸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라 이랍니다. 예. 이때 여기 이제 현금 과부족. 이 계정은 가짜 계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현금 과부족.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금 시제액하고 장부와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 차이 날 때 조정하는 그 계정 과목이 바로 뭐냐. 현금 과부족입니다. 근데 실무에 가면은 거의 잘 안 씁니다, 이게.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은 현금 과부족에는 처리량이 맞지만 우리 이론상에서는 실무에 가면은 그걸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가지급금. 또는 돈이 나오면은 가수금 처리해놨다가 그 원인을 분석해보죠. 왜 많은지 왜 적은지를 찾아가지고 원인이 판명되면은 없애버립니다. 실무에서 모두 가수금이나 가위금 처리하는데 우리 그냥 이론상에서는 현금 과부족이다 하는 것 뜻을 이해하셨죠? 그죠? 현금 시제액과 장부잔액의 차이를 일시적으로 처리해주는 가계정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게 있죠? 그죠? 우리 기업에서는 현금 보관을 안 하죠? 현금 보관하면 분식 우려가 있잖아. 그래서 이 현금이 생기면 은행에 예금하죠. 은행 예금하고 또 찾고 일하죠. 예, 그런데 기업에서 비상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사무실에 쓸 거, 당장 쓸 거, 그죠? 그게 뭐 비상금. 그죠? 이런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총무과나 경리과 어디라도 비상금 필요하죠. 갑자기 직원이 뭐 출장을 간다든가, 그죠? 비상금 필요할 겁니다. 이 비상금을 뭐라 하느냐?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금이라 하죠. 그죠? 전도금. 들어보셨죠? 전도금이라는 건데, 이걸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요래 처리합니다. 소의 현금이라 하는 겁니다. 전도금을. 그 아파트에 가도 있죠. 그죠? 뭐 아파트에 따라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소장, 정결로 쓸 수 있다 쓰는데 그거 쓰고 나오면은 그죠? 나중에 이제 정산하면 되죠. 요즘 뭐 카드로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죠? 그렇죠. 소의 현금. 소위 전도금이다, 그죠? 전도금. 내가 이거 현금이죠.
현금 계정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전도금인데 이걸 매월 만약에 100만 원에 정해놓는다 그죠? 금액을 정해놓고 이달에만 80만 원 썼다. 사람들이 20만 원 80만 원 쓰는 방법 주면 되잖아. 20만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 매월 시작할 때 금액이 똑같죠. 이걸 우리가 정액 자금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정액 자금을 미리 준다 해서 전도법. 그 필요할 때 수시로 준다. 안이불자수죠. 부정액 자금 전도법. 아, 이런 말이 나오면 아, 무슨 말을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은행에서 이 당좌 거래를 할 때 예금을 100원 하고 나서 수표를 만약에 발행했습니다. 그죠?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를 만약에 120원짜리 발행했다. 그럼 20원만큼 은행 돈 안 주겠죠? 그죠? 예. 예금은 100원 하고 수표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부도나 버립니다. 그죠? 예. 그럴 때 이제 요 은행 거래 하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할 때 있죠? 그때 은행에다가 은행 돈 빌려주는 제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은행과 약정을 맺어놔야 되죠. 그죠? 그 차월 계약이라 하는 겁니다. 돈 빌리는 계약이죠, 결국은. 얼마까지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차월 한도. 만약에 은행 예금 잔고 없더라도 뭐, 1,000만 원까지는 쓰도록 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뭐라 하나? 당좌 차월에 이랍니다. 이게 저건 차입금 계정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성격이. 차입금. 돈 빌리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계정? 부채 계정이죠. 이거는 자산 계정, 현금이니까 이거는 부채. 이거는 계정이 없습니다. 가짜 계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가계정이라죠. 당연히 차월. 이건 차입금 성질이다. 당좌 거래 시에 예금 잔액이 부족할 때, 그때 당좌 차월로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은행과 사전에 계약이 맺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한도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당좌 차월이다. 요 세 계정. 아, 여기 관련 계정이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하면 아, 이게 무슨 말이다 하면 이해하시면 되고, 소현금 나왔다 아, 뭔 뜻인지 알면 되고, 다음에 차월 나왔다 아, 이거 돈 마이너스 통장이다. 우리 이해하시면 되죠. 이상 이래 하면 이제 현금 예금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저 보세요.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금을 기타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범위가 50%입니다. 회계 원리 우리 시험에 50%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50% 이상이죠.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여기서 50% 시험에 나옵니다. 자산에서. 예. 그럼 현금하고 예금 끝났잖아, 그죠? 자, 잠깐 교재 한번 보세요. 90페이지 보세요. 90쪽에 가면은 90페이지 현금 및 예금 자산 나와 있잖아, 그죠? 예, 아까 우리 보셨죠? 현금자산이 뭐다 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특별한 건 내용 없습니다. 시험 나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 뭐 예금의 종류 나와 있죠? 그죠? 91쪽에 보시면은 뭐 양도세 예금연수 CD라든가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세요. 92쪽에 보면은 현금 과부족 있죠? 그죠? 아, 현금 과부족 뭐라 하는 거 아시겠죠? 현금 과부족 하는 거는 장부상 금액과 현금 실제가 우리 시제액이라 보도 표현하고 시제액이라 하는데 그게 틀릴 경우에 한다. 그래서 93쪽을 보세요. 1번 현금 시제액을 조사한 결과 장부상을 보다 10만원 적더라 그랬습니다. 적다. 현금 부족하다 그죠? 현금 부족하면 현금이 대변에 가야 되죠. 차변에 현금 과부족. 그러면 현금 시제액이 장부자산보다 많다 하면 현금이 많이 남았잖아.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죠. 그랬다가 그 원인이 밝혀졌다 그죠? 그럼 없애나가는 거죠. 차입금, 누락, 나머지 잡손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음 아래 그거 보시면 소현금이 나와 있죠. 소현금이라는 건 전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상금, 간단하게 비상금이다. 그죠? 정액자금 전도법 이해하셨죠? 그죠?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거. 정액자금 전도법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기본의자 한번 보세요. 소액자금으로 4만원 수반하여 설정하다 그랬으면 수표 반영했으니까 당좌금 되겠죠. 차변의 소형거 그죠? 돈 썼다. 응? 쓰는 것도 나오네 그죠? 예. 거기에 예 여기 잠깐 인쇄가 좀 잘못됐네 그죠? 소액현금이 35,000원 가야 되고 차변의 소모품비 예
5,000원이고 예비교통비가 차변화해야 되겠죠, 그죠? 차변에 10,000원이고 도서인쇄비가 20,000원이고 이렇게 그걸 돼야 금액 35,000원 딱 가득이잖아, 그죠? 거기에 아시겠죠, 그죠? 예. 거기에 예비교통비고 차변화해야 됩니다. 예. 인쇄비 잘못됐다,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쓰는 것만큼 주니까 차변에 소형금 대변 당좌예금. 그리고 아래 6번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예금도 하고 찾아 쓰죠. 수표를 발행하는 예금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 한다. 당좌 차월 나와 있네요, 그죠?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우리 예금 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했을 때 그 은행에서 잠깐 돈 빌려주는 거죠. 예, 차익금과 성격이 같다. 부채. 예, 그럼. 자, 아래 기본 예제 한번 보세요. 주거래 은행인 B은행과 한도 5만원 차월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3만원 예금하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나갔잖아, 일단은, 그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1월 5일날은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5만원, 3만원 예금했네. 뭐 당좌 예금 3만원이다, 그죠? 이렇게. 다음에 1월 15일날 상품 4만원 매입하고 수입하는 예금했다. 상품 4만원 샀네, 그죠? 상품 4만원 사고 수별 발행했다. 당좌 예금 해야, 4만원 해야 되는데, 요번 얼마죠? 3만원 밖에 없잖아, 예금이. 그럼 3만원 하고, 부족, 많은 부족하죠. 이걸 뭐라 한다? 그렇죠. 당좌 차원 이렇게. 요렇게 부채. 이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예, 1월 25일이네, 그죠? 3만원을 팔고 받아 예금하다 그랬습니다. 상품 3만원씩 팔았습니다. 예금에서 당좌 예금이죠, 그죠? 그런데 돈 빌린 게 있잖아. 먼저 갚아야 줘야죠. 당좌 차월 만원 갚아주고, 나머지 뭐 해야 되죠? 당좌 예금 2만원. 예, 그것도 차변화해야 됩니다. 당좌 예금이. 그죠? 예, 항상 차변과 대변은 금액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 분계라는 거는. 이래죠, 그죠? 그 아래 8번, 선의수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미리 발행하는 수표.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 다른 말로 우리 연수표를 하기도 합니다. 예. 요거는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처리하는 거고. 다음, 뒤로 한 넘기 보세요. 예, 96쪽에.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이거는 회사 장부 잔액과 은행 장부가 서로 일체되지 않을 때 조정하는 표를 말한다. 그죠? 1번 한번 볼게요. 매출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하면은 사례가 나올 수 있죠. 매출 채권 등에 대하여 은행이 대신 회수하고 회사에 통장해놨다. 은행에 돈 받아놨다 이 말이잖아. 회사에 기장 안 되어 있으니까 회사에다가 불화사면 되죠. 회사에는 입금하였으나 은행에 미지배했다. 회사는 입금했는데 은행에 입금이 안 돼 있다, 그러죠? 은행에다 불어사면 되겠죠. 거래처가 회사의 당좌예금 구좌에 직접 입금하고 회사에 미통지다. 온라인 송금했다 이 말이죠, 그죠? 거래처에서 바로 온라인 송금.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다가 불화사면 되겠습니다, 그죠? 은행 수수료를 부과하고 회사에 미통지다. 은행 수수료 빼갔다 이 말이죠. 내 통장에서. 빼갔으면 우리 회사도 빼야 되죠. 회사 측에서 마이너스하고. 당좌예금에 대한 이자를 당좌예금 구좌에 입금했다 그랬습니다. 당좌예금 이자를 당좌 구좌 입금했는데 우리 회사는 통장 안 했다 이 말이죠. 회사에다가 플러스하면 됩니다. 당좌 차월된 이자를 회사 당좌 구좌에서 인출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돈 빌려 있으니까 이자 줘야 되잖아. 그걸 이제 내 통해서 빼나갔다 이 말이죠. 나는 통지 미달 받아 미달이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입니다. 요거죠. 기발행 미인출 수표. 우리 이미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우리 거래처에 인출 발행해 줬는데 거래처 돈 안 찾아간 거죠, 그죠? 이건 돈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아래 하나 나와 있는 보세요. 기발행 미인도 수표. 이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느 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 기발행 미인도라는 거는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 이겁니다. 발행. 즉 말해서 이제 수표를 이제 거래처 주기 위해서 이제
개장 과정에 결제 맡아가지고 소표를 발행해놨죠. 발행했는데 아직 거래처에 인도가 안 됐다. 우리 회사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건 이제 결제가 나왔으니까 거래처 전화하겠죠. 김 사장님, 이제 요 수표 받아가세요. 이래 거래처에 이제 전화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이 안 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인도 회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월말입니다. 이건 아직 거래처 안 건네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발행할 때는 회사에서 뺐죠? 뺐다가 이걸 다시 원상복구 해버립니다. 이렇게 원상복구. 발행 안 한 걸로. 회사가 발행했다 인도 안 된 거 있잖아요. 미인도는 회사가 발행하면 마이너스 했죠. 그죠? 마이너스 했던 걸 갖다 다시 원상 복구한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회사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 아시고. 7번하고 8번, 그건 9번 아세요. 다음 9번. 타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으나 부도로 판매됐다. 우리 은행에 입금했는데 부도 나버렸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바로 뺐겠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죠. 기타 회사 또는 은행에 오류가 생겼다면은 오류는 그때그때 따라가. 그 내용에 따라서 회사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은행에서 더하거나 빼면 되겠죠. 이런 종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자, 이제 지금까지 잠깐 정리해 보세요. 현과, 현금과 예금입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 했던 게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처리하고 그 현금 현금 자산에 들어가는 내용, 통화, 통화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 있다. 그 통화대용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타인 발행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뭐 이런 거다. 그죠? 예, 여행자 수표, 이런 게 수표. 그리고 우편한 전신한, 이런 환, 만기된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영수증, 아, 이런 게 현금, 통화대용 정권으로서 현금 처리하는 거다. 당좌예금은 수표를 사용하는 거고, 보통예금은 통장을 사용하는데, 요 특히 당좌예금 가지고 작성이 뭐더라? 은행계정 조정표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란 말이 있는데 그거는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거다. 그죠? 그거는 3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언제로부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다. 예금이라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그럼 뭐 도래하는 예금, 그죠? 환매 채권, 채권이라든지 뭐 우선 주식 이런 거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게 현금성 자산이다. 중요한 거는 뭐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한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예. 결산이 아닙니다. 그죠? 결산일이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그 다음 예금에서는 뭐가 있다? 은행계정 조정표. 회사와 은행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조정해주는 표를 말한다.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 누가 작성한다? 회사에서 작성하고 그거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결산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다. 아시겠죠? 그죠? 그 관련 계정들이 세 개 있다. 현금 과부족. 현금 장부하고 시제하고 차이 났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해주는 가계정이다. 소현금이라는 거는 요거는 말하면 전도금, 비상금을 말한다. 그죠? 당연히 차월하는 거는 은행에서 돈 빌린 거 마이너스 통장. 아니죠? 뭐 이거 아마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죠? 마이너스 통장. 아, 차입금. 당연히 차월이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 현금하고 예금 다 끝났죠? 회계 원리는 공부하기가 편한 게 이런 식으로 다 끝나버리면 돼요. 이거 관련 없잖아. 그죠? 현금 끝나고 예금 따고 요거는 현금 현금 자산 알고 요거는 뭐 은행에 조정표 하시면 되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다음 시간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주식 관계. 또 주식 끝나고 나면 이제 외상. 이거 전혀 관련 없잖아. 그죠? 이거하고 이거 관련 없고 이거 관련 없고 이거 관련 없습니다. 이거. 요래서 주식하고 다음 외상 상품 거래에 대해서 건물, 요 건물에 대해서 하고 나면은 이게 회계원리 50% 차지합니다. 예, 자산에서. 벌써 과를 매는 거 아닙니까? 그죠? 40점 이상 딸 수 있잖아.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주식하겠습니다. 오늘은 현금, 예금까지 했습니다.